불조절. 여기엔 어쩐 일이세요? 돌파리에서 소탐해야지. 향.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요리는 약을 다리는 것과 같죠. 특별히 가리는 게 없으시다면 제 체면을 봐서라도 맛봐주세요. 너무 어려워하잖아. 이 스테이크에 무슨 향을 했는데? 그건 더 빠르고 더 높이 뛸 수 있게 해줍니다. 우와, 대단한데요? 그럼 한 그릇 더 주세요. 마음껏 드세요. 전부 식은 죽 먹히니까요. 겉에 부리기는. 그럼 이 화관은? 이건 약간 거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어깨와 목결, 허리 근육 피로, 손발 처리, 불면증, 얕은 수면에 효험이 뛰어나죠. 요리 다 나왔습니다. 후식 좀 드실래요? 이거 먹는 거 맞아?